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천뱅크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그리고 우리의 복장은 더 간절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때만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같이 집에 돌려놓으셔서 하늘 보좌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세상 아선네 어린 양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각 예배의 처소에서 영광스러워 예배하며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각 개인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구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사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가 다니가오니 구세주의 들린 고백이
이루소서 나를 성쾌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들이 고백이었어 나를 성쾌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들린 고백이로써 나를 선택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신양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들린 고백이로써 나를 성쾌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슴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서 돌려놓는 소식들이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안정감을 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참비자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주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각 가정에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하던 주의 전에는 발걸음할 수 없지만은 이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삶의 초소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의지할 힘이시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낙망하고 소망이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다니엘처럼 더욱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며 전혀 없는 더욱 큰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창조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고요한 중 세미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고난 중 저희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중재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구봉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드러내어 고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꽃들은 피어나고 새싹은 돌아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완연한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하지만 어려운 시간은 흘러가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은혜로운 그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왔던 다른 여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가나반원 현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끌려 나오면서 자신의 모든 허물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다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터질 때에 초반에는 확진자를 다루던 태도가 지금이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엔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2주 동안 어디를 다니면서 누구를 만났는지 우리가 궁금해하지도 않을 정도로 뉴스를 통하여서 자세히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확진자가 자신의 동선을 밝히는 것을 극구 꺼려하면서 이거는 사생활 침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선을 살펴보니까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등 여러 가지 오해할 만한 장소를 2주 동안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확진자가 누구를 만났는지를 파악을 해야 만났던 사람들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 참 시대가 비전엔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만약에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드러나게 된다면 좀 불쾌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불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도 자신의 유명이 드러나게 되어서 많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한 정도가 아니라 문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지었던 집값은 돌로 맞아 죽는 그러한 벌을 받아야 되는 죄였습니다. 그럼 그 여인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돌을 던질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에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말씀이 끝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낼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서로의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서로의 죄를 덮어줘야 한다는 선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또 괜히 어렵게 하지 말고 서로 죄를 들춰내지 말고 적당히 덮어놓고 갑시다. 그렇게 사는 게 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여기에서 딱 끝나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 떠난 뒤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여인의 큰 죄를 알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충분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수는 있겠지만 우리 같이 밑에 나오는 자막을 따라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만 여행을 보내신 후에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려보낸 이때에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모두 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어둠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그 상황을 넘어갔지만 만약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갈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빛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가늠한 여인을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낸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어 그 여인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드러내어 징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둠에 닿는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드러내어 징계하는 것보다는 드러내어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에 있는데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는 나가서 위양단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리라. 아멘. 어두운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에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치료의 광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치유의 권선이 되어 주시는지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대신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마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늠한 여인이 만약 요한복음 8장과 같이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면 그의 죄가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 여인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괜찮은 것 같은 그 삶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햇살이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그들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에 속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빛이 필요하지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은 좋지만 누가 치료를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병이 나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웬만하면 전체를 교복하지 않고 그 복강경이라고 그러한 치료의 방법을 택해서 그냥 간단하게 조그만 그런 상처만 내고 치료를 받는 그런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조그만 종양이 발견되면 간단하게 그냥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요즘의 의료기술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요. 예를 들어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좀 복강경 수술로 봤는데 너무 복잡하게 상황이 이미 악화되어 있다면 개복이 꼭 필요합니다.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미 안 좋은 증상이 보였을 때는 우리는 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안 좋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드러내지 않고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것 아니하마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아까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검선을 비추니 너희가 날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까 치료의 검선에 그런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치료의 검선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치료의 검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보다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딪힌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치료의 정성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케 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27편 1절의 고백이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노래 시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흠이 많은 상태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는 나아가면 버림을 받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이런 말씀까지 있어서 우리를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조하게 만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어떤 분은 무섭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차피 제거될 자신이기 때문에 괜히 빛 가운데로 나아갔다가 제거가 되기보다는 그냥 어둠 가운데에 살아가는 게 차라리 더 쉽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저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제거의 버리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이로라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거해 버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올리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이로를 우리 15장 2절에서 읽은 제거해 버리다 보다는 들어올리다 라고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예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헬라어 아이로라는 것입니다. 잠깐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버리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겠습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어둠 속에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고 제거해 버리시고 버리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올려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큰 가지치기가 많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굉장히 키가 작은 나무인데 그만 이르면 자꾸 가지가 밑으로 쳐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큰 줄기에 가지를 들어올려 묶는 것이 가지치기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 없다고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믿어야 우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새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하루들을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텅 빈 본당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맨 앞에서 아멘 아멘 해주시던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된 아기를 데리고 은혜 받고자 나왔던 장모실의 많은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곳곳에서 섬기셨던 그런 귀한 분들이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헤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위해서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예배는 어떠하였는지, 특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잘못들만 들춰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만 경건의 모양만 겨우 갖춘 그런 빛의 자녀의 모습만 가졌던 나의 예배는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셨던 때는 광야의 한복판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광야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 생각보다 형편없이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있었다면,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어올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다시 만나면 마음껏 기도도 하고 마음껏 포옹도 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버림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돌고 와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모든 순간들이 모든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아버지의 경건한 척하며 거룩한 척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도 형편없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온전히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버려두지 마시옵고 그들을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를 지켜들고 하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참된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대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며 무너진 우리의 삶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삶마다 무너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 549장 1절을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드러내어 치유가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송아지, 여행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치유할 수 있도록 주여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와 가정 가운데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급증하였다가 지난주 버든 카운트에서 4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당분간 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주일 예배와 또 수요 말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온라인 예배라 하더라도 성경책과 복장을 잘 갖추시고 예배 시작부터 축도까지 순서를 따라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시리즈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매일 성경 PT를 듣는 3분 만날을 목회자들이 매일 제작하여 방영할 예정입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분 만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방송은 매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헌금 방법에 관한 성도님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제 교회 온라인 헌금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오셔서 온라인 헌금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옵션과 그에 따른 헌금 방법이 나와 있고요. 또한 기능 체크를 우편을 통해서 보내시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후원이 끊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매달 보내는 선교비, 구제비 전달에 참여를 받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고 김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품에 오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집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부족하여 쓰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도 의지 않을 내 모든 형편 마신 주님 돌고 받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치유하심의 역사 모든 것을 드러내어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모든 것을 입학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